할리우드 영화 스파이더맨 3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한국 영화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물에 이 한국 상업 영화들이 밀리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오히려 저예산 영화들은 활발히 만들어지고 또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선전을 펼치고 있는 저예산 영화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백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저예산 영화들과 관련해서 요즘 좋은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산 상업 영화들이 국내 흥행을 지도하고 있을 때는 저예산 영화들이 주목받지 못했었어요. 환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스크린 쿼터가 축소가 된 상황에서 최근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파이더맨 3편이 흥행을 지도하고 스크린 수를 800개까지 확대를 하자 저예산 영화 쪽으로 오히려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난해 봄에는 달콤 살벌한 연인이 또 하반기에는 후회하지 않아가 흥행 선례로 남았는데요. 지금 보신 영화가 달콤 살벌한 연인이에요. 네. 9억 원을 투입해서 만들었던 달콤 살벌한 연인은 박영우 씨와 최강희 씨의 엽기적이고도 귀여운 커플 연기가 관객들하고 눈높이하고 딱 맞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개봉 3주 만에 228만 명의 관객을 총동원을 했고 120억 원의 흥행 수익을 거뒀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제작비는 한 9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대단하군요. 3주 만에 예. 12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건 정말 저예산 영화도 흥행이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죠. 이 영화는 지금 이제 후회하지 않아인데요. 마니아층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5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또다시 저예산 영화의 흥행 기록을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기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동성애 소재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네. 남녀들의 멜로보다도 더 아름답게 풀어낸 것이 흥행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학교라는 또 영화가 4만 관객을 돌파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에 이제 보신 영화들이 선례를 남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흥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작은 영화가 될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또 방금 보여드렸던 우리 영화, 우리 학교. 근데 우리 네. 학교는 저예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더 의미가 더 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국내 극장 개봉 영화, 다큐멘터리 저예산 영화 중에서 최고 흥행작으로 남은 거는 비상입니다. 네. 비상이 39,492명이라는 기록을 세웠었는데요. 우리 학교는 지난 주말 13일까지 기준으로 극장 관객은 29,221명, 또 공동체 상영 관객은 11,705명, 총 관객 수가 4만 926명이 관람을 하면서 다큐멘터리 영화 최고 기록을 다시 깼습니다. 네, 좀 전에 공동체 상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낯선 방식인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것이죠? 일단 우리 학교의 계속되는 기록 행진이 이제 총 관객수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체 상영의 힘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독립 영화의 대안 상영으로서 첫 시도를 한 거거든요. 좋은 사례가 될것 같아요.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은 그런 지역 단체나 뭐 어떤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영화가 찾아가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극장 개봉 3개월 전부터 5개월에 걸쳐서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동체 상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역단체 상영회 뿐 아니라 여러 대학교에서도 요즘에 축제 기간이잖아요. 상영을 요청하고 있다고 홍보 배급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홋카이도에서 우리말 우리구를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 조선인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조선학교 아이들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탓에 우리 학교는 국내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나 호주 등 해외에서도 공동체 상영 방식으로 상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공동체 상영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네.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데 이제 김기덕 감독의 작품 숨도 저예산 영화 쪽에서는 굉장한 반응을 보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시간이라는 저예산 영화를 먼저 만들었었죠. 네. 김 감독 특유의 연출 방식, 독특한 이야기 전개 방식에다가 여심을 사로잡은 하정우라는 멋진 배우를 앞세워서 1만 명의 관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네. 올해는 또 하정우 씨를 또 투입을 했고요. 거기에다 대만의 멋진 스타 장채은 씨를 또 합류를 시켜서 숨을 만들었는데 현재 8개 스크린에서 상영 중입니다. 1만 명 고지를 향해서 마라톤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정우 배우 말씀하셨지만은 네. 사실은 예전에는 뭐 독립 영화, 저예산 영화 하면은 얼굴 보면 잘 모르는 배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흥행 스타,
영화, 소위 상업영화 출연하는 배우들이 네. 저예산 영화에 종종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개봉했던 영화 경의선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요. 손태영 씨, 김강호 씨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특히 손태영 씨는 이 영화로 첫 주연을 하게 됐어요. 스크린 데뷔 이후에요. 네. 화제가 됐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전라북도가 시나리오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죠. 체계적인 스케줄과 기획력으로 22회차 촬영으로 알차게 마무리를 했던 경의선은 스태프들뿐만 아니라 주연 배우 김강호 씨, 손태영 씨가 보여준 멋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좋은 연기와 작품을 선보여서 더욱 호평을 얻었습니다. 손태영 씨, 김강호 씨. 잘 어울리죠? 네네. 네. 근데 사실 저예산 영화지만 요즘에는 뭐 해외 영화제에서도 호평받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목도 독특한 영화,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 정말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안 제목만,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네. 얼마 전 모로코에서 개최됐던 국제 이머징 탤런트 영화제에서 이 영화는 감독상과 촬영상, 또 주연 배우인 박광정 씨가 남우 주연상을 수상을 했다는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예상을 하실 거예요. 아내와 정분이 난 정을 통한 남자와 하루 동안 드라이브를 하면서 벌어지는 일상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는 질투에 사로잡힌 소심한 남자가 뻔뻔한 아내의 정부하고 신경전을 벌여요. 네. 근데 이 신경전이 코믹하면서도 또그 속에 진지함이 배어 있습니다. 네. 불륜이라는 흔한 소재를 또 진부하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본 이 영화는 이미 미국의 썬댄스 영화제 또 월드시네마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된 것을 시작으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스톡홀름 영화제, 부다페스트 영화제 등 세계 권위 있는 영화제들의 연이은 러브콜을 받으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 미로페이스하고 CQN 명동, 또 네. CGV 서면, 인천 이렇게 네 곳에서 개봉 중인데요. 이번 주에는 전라도 광주까지 개봉관을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 장기 상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전국 곳곳에서 또 네. 아내 애인을 만나다 아마 대박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청춘 스타인데도 불구하고 뭐 시트콤이라든가 상업 영화 혹은 트렌디 드라마 같은 곳에 네. 출연하지 않고 이 저예산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있습니다. 누구죠? 유아인 씨입니다. 네. 제가 유아인 씨도 직접 만났는데, 유아인 씨는 생각이 깊기도 또 유명하잖아요. 생각도 깊고 또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런지 작품을 고르는 것도 자기의 소신껏 고르더라고요. 올 초에는 좋지 아니한가로 오랜만에 컴백을 했었어요. 네. 근데 노동석 감독의 신작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에서는 또 다른 청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저예산 영화군요. 그렇습니다. 네. 노동석 감독이 청춘하면 유아인이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노동석 감독은 유아인을 만난 지 5분 만에 주인공으로 캐스팅했다고 해서 또다시 또 한번 화제가 됐었습니다. 5분 만에. 예. 어떻게 5분 만에 이렇게 확신을 줬는지 예. 대단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도 역시 저예산 영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촬영 전부터 이미 영화진흥위원회하고 KBS가 공동 지원하는 HD 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후에는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면서 영화의 작품성까지 인정을 받았었고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총을 갖기를 원하는 20살 청춘과 열심히 살아가면서 록밴드 드러머를 꿈꾸는 또 다른 청춘의 좌절과 희망을 그리고 있는데요. 노동석 감독의 전작 마이 제너레이션에 있는 2편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내일 개봉하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어떤 방식으로 또 청춘들의 이야기를 풀어낼지 저도 참 궁금한데 꼭 한번 저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현주 기자와 함께 할리우드 영화들의 공습 속에서 주목받는 우리 저예산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시고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백현주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